안녕하세요. 구국전사의 김전무입니다. 오늘도 우리 한 분밖에 안 계신 우리 국회의원, 우리 조원진 의원님께서 또 단식을 하신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여기 국회에 모였습니다. 근데 지금 현관에서 지금 못 들어가게 하고 저 태극기를 소지한 걸 가방 조사를 하고 여기가 대한민국이 맞습니까? 대한민국 국회를 들어오는데 경찰이 가방을 뒤지고 태극기를 뺏고 이런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이런 나라에. 그 지금 우리 국회의원 뭐 조원진 의원님께서 지금 오늘부터 단식에 조립하셨고 또 일부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법원에서들 기다리고 있다고 하십니다. 오늘 원래는 선고는 저희가 알기로 13일 날 한다고 해서 12일 날 집회를 오늘 할 거를 그날로 미뤘는데 또 분산을 시키는 건지 어쩌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일부 저희 애국자들이 지금 법원에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지금 이쪽으로 속속 지금 출동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는 어쨌든 이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나온 이상 절대로 물러나지 않고 정말 목숨을 다 바쳐서 끝까지 올바르게 지킬 것입니다. 또 든든하게 우리 이 애국자 여러분들이 이제 합심해서 이제 오늘 판결이 날런지 내일 날런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분명히 우리 대통령님은 이제 구속영장 하면 안 됩니다. 이번에 꼭 반드시 12월 16일 날 자정에 우리 대통령님을 모시러 서청대로 우리는 모여야 합니다. 만약에 안 내놓으면 그때도 석방을 안 시키면 우린 정말 행동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국민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이래 망해도 저래 망해도 망하는 나라고 이래 죽어도 저래도 죽을 수밖에 없는 거라면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 죽읍시다, 여러분. 저는 그러려고 나왔어요.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불법이 성한 나라에서 이렇게 불법이 법이 되었을 때 국민의 저항은 의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이 민초들이 국민들이 의병이 돼서 일어나서 바로 잡을 때가 되었습니다. 응? 국회의원이 300명이면 뭐합니까? 응? 자한당의 응? 우파라고 하는 자한당의 국회의원이 107명이나 있으면 뭐합니까? 대한애국당에 한 분밖에 없는 조원진 의원 혼자 저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예? 엊그저께도 보셨겠지만 이제 태블릿 PC의 원주인 신혜원 씨가 나타났고 이제 우리는 이걸 가지고도 더 발판을 삼아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더 이제 양심 선언을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죄 없는 대통령을 하루에 10시간씩 수갑을 채워가지고 6개월을 끌고 다니는데 하나도 나온 죄가 없지 않습니까? 이건 해외 토픽감입니다. 이거는 나라의 국가의 대통령을 갖다가 누명을 씌워가지고 6개월 동안에 감옥에다 가다 놓고 왕권을 찬탈해가지고 또 선거를 조작해가지고 문재인이가 지금 이렇게 대통령이 됐는데 문재인은 가짜 대통령입니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예요. 절대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우리는 끝까지 목숨 바쳐서 투쟁하고 싸워서 올바로 잡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빨리들 준비하셔서 국회로 출동하셔서 오늘 저녁 정말 날밤을 새서라도 우리는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고 우리 대통령님을 더 이상 이 구속을 연장했다간 정말 죽어 보십시오. 분명히 말하는데 재판관자들, 재판장들 마음대로 정치적인 눈치분이라고 죄 없는 대통령을 만약에 또 이번에 구속을 연장시켰다면 정말 너희들 죽고 우리도 죽는 거야. 더 이상 여기서 양보 안 해. 우리는 이제 분명히 내가 경고하는데 재판장들, 검사들, 판사들 정말 정치적인 그런 눈치 보지 말고 진짜 양심적으로 판단하길 바란다. 어? 너희들이 정말 법을 위해서 공부했던 거, 법을 위해서 양심을 지키고 정의를 위해서 어떤 것이 정의인지 문정권 오래 못 간다. 너희들 눈치 보니라고 이러다가 대대손손 역사에 남는 역적으로 기록되지 말고 제발 좀 부탁하는데 양심적인 선언을 하고 양심적인 재판을 하길 바란다. 정말 우리는 믿고 기다릴 거야. 그렇지만 만약에 잘못됐을 땐 니네들 다 죽을 줄 알아라. 우린 정말 애국자들 여기 500만 명 다 냄벼서라도 니들 꼭 죽이고 우리도 죽을 거야. 이대로 우리나라를 뺏기진 않을 거다. 정말 정신들 차려야 됩니다. 국민 여러분들. 지금 너무너무 심각한 상황이에요. 에? 저 문재인이 저 또라이 지금 하고 있는 꼬라지 한번 보세요. 저기 저 추미애 저 미친년 뭐라고 했어요 이번에? 응? 땅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게 지금 북한하러 이제 공산하러 좀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는 모두가 일어나셔서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나라를 지켜야 될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부터 이렇게 우리 저 조원진 의원님 오늘부터 단식 투쟁 들어가는데 우리가 힘을 보태줘야 합니다. 또 정말 삭발하실 수 있는 분들은 삭발을 하시고 또 단식하실 수 있는 분들은 단식을 하시고 행동으로 보이는 사람은 행동을 하셔서 우리가 전 국민들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이 국회들한테 좀 보여줘야 되고 문재인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이제 슬렁슬렁 여태까지 우리가 있으니까 우리를 국민을 개돼지로 알고 있는데 절대로 우리는 물러나지 않고 양보하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경고하는데 똑바로 판단하시고 우리 대통령 더 이상 구속 연장하는 날 정말로 그날은 너희들 죽는 날이다 분명히 말했다. 그리고 저희들 이제 이 목적 하나 가지고 모였기 때문에 이제 뭐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갈 겁니다. 이제 자한당에 있는 국회의원들 중에 친박들 이제 정신 차리고 일어나셔서 이번 특검 국감하는데 다들 서명해서 특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지막 일반의 양심을 갖고 속죄하는 기회를 좀 줄 테니까 이번에 분명하게 우리 조원진 의원과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나중에라도 당신들이 면죄부가 생기고 정말 나라를 조금이라도 하는데 망가진 것에 대해서 당신들이 어느 정도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고 지금도 지금 계속 오고 있는데 우리 애국자들 저 잔디밭에 지금 태극기 꼽는 거 태극기를 못 꼽게 해요. 우수 대한민국의 국회에서 노란 리본은 저렇게 달게 하고 완전히 이거 미친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대한민국의 국기가 태극기인데 태극기를 못 갖고 들어오는 이 국회가 국회는 해산돼야 됩니다. 이거는 이 국회 필요 없어요. 300명 국회의원 왜 필요합니까? 단 한 명만 있어도 그렇게 똑부러진 한 분만 계셔도 나라를 살립니다. 이 국회의원은 이번에 완전히 다 해산시켜버리고 이제 더 이상 이런 국회든 개같은 국회의원들은 더 이상 가슴에 금배지를 못 달도록 여러분들이 이제는 국민들이 무섭다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두서없이 말씀드렸지만 오늘 우리는 깊은 각오를 하고 왔으니까 빨리들 모여주시고 오늘 밤 철회를 해서라도 이 우리의 뜻을 제대로 그 판검사들이 알아채리고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애국자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 해외에 있는 우리 애국자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어저께 보니까 그 개민석이 그 안민석이 아주 개복사를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시는 미국에 가지도 못하게 아주 발만 들였다면 아주 죽을 거라서 가지도 못하게 아주 가기만 하면 아주 원천 봉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내에 있는 우리 애국자 여러분들 여태껏 이제 잠자고 있던 태극기 국민들 이제 나오십시오. 이제는 모여야 됩니다. 거의 대통령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박근혜 대통령님이 죄 없다는 걸 알다면 그렇게 가만히 앉아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나오셔야 합니다. 나와서 천만 명이 다 모여서 국민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국민의 민심을 이제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같이 와서 힘이 돼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